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휴가를 3박 5일 세부를 다녀왔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아침에 한 10시쯤 도착을 했는데, 짐 정리 좀한 다음 한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을 체크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물론 아이들을 체크를 했죠. 어떤 상황인지. 저녁 때 바람도 슬슬 불어오고 폭염이 이어지고 있네요. 다녀오고 보니까 가기 전만 해도 되게 서늘했었는데 태풍도 있었고. 네, 제가 아이들 하나하나 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결론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부터 볼까요? 앙팡금. 이제 저 안쪽에 있었는데 요거를 제가 오자마자 보니까 좀 약간 밑에 잎이 막 메말라 있고 좀 햇볕에 많이 너무 달달 부어졌어요. 이뻐지긴 색깔은 너무너무 예뻐졌는데 조금 아이가 요 밑에 잎이 좀 쭈글쭈글해지고 약간 화상을 입은 듯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오자마자 약간 물을 조금 요 위에다가 잎에다가 좀 끼얹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물을 다 말린 후 위로 올라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요거는 앙팡금은 조금 이제 이게 햇빛이 너무 강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잎이 좀 화상을 입는 듯해서 요거는 당분간은 이제 거실 거리대나 아니면 거실 방그늘에 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고 요거는 샹그릴라는 너무 예쁘게 물도 아직 빠지지 않고 잘 들고 있고요. 요거 초콜라인도 아주 잘 있습니다. 요것도 잘 있고요. 요것도 라울도 아주 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모듬신키도 아주 잘 있네요. 약간 목말라 있는 듯 하지만 한여름에는 이런 상태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운동자 금 위에 와서 여기 파라솔 밑에서 아주 자구까지 내주면서 한여름인데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라 예쁘게 파라솔 밑에서 예쁘게 물도 들어가면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네, 석연화 엘로멜로 을려심 블루 서프라이즈네요. 블루 서프라이즈. 그리고 치설송은 꽃대가 나오고 있네요. 좀 잘라줘야 되겠네요. 치설송, 요거는 누다. 그리고 도미인. 네. 딸방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요거는 애플미인. 수연. 마드리드 금, 네, 요거는 화이트 스노우 잘 있고요. 네, 요것도 잘 있습니다. 아, 여기 동민이네요. 미야코돌이라고. 동민, 요거는 성민, 도미인, 아우렌시스, 요거 앵성, 옆에는 이쪽에는 누다. 네, 요거는 루돌프네요. 가기 전보다 조금 색감이 빠진 것 같지만 파라솔 밑이라 약간 색감이 빠진 것 같은데요. 햇빛에 조금 또 폭염에 너무 놔두면 안 되고 햇빛에 좀 내놓으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밑에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주 잘 있고요. 삼색 바이소라고 이거는 와성이에요. 와성은 여기 이쪽에 조금 꺾어졌는데 이거 새가 따먹은 것 같아요. 아송도 물 들어가면서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요거는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는 여기 옥상에 올라오면서 요 가운데 자구에 예쁘게 물이 들면서 가운데 색깔이 아주 예뻐요. 가운데 색깔들이. 그리고 요거는 로치입니다. 로치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물도 노랗게 농장에 있을 때보다 더 노랗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을려심,
또 물이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빨간 코를 잘 나타내면서 잘 있습니다. 다 잘 있네요. 아이들도 방인 거품도 아주 더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반쯤 다 물이 들어있네요. 네, 이것도 잘 있습니다. 할로윈 샐러드 볼 철아, 캐시미어 철아 아주 다 잘 있습니다. 저쪽에 또 하우스에 한번 가볼게요. 하우스에 이제 제가 이거 염자를 여기다 들여놓고 갔었거든요. 염자. 요거는 제가 이벤트 할 아이들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갔는데 아주 햇빛에 달달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네. 선스타. 살구비 인금. 아주 잘 달궈지고 있고요. 요것도 오히려 렉스도 오히려 햇빛에 달달달 달궈지고 있네요. 이렇게 빨갛게. 요것도 오히려 여기 와서 더욱더 많은 색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러블리 로즈도 색감이 오히려 물이 들고 있었어요. 파 초록이더니 약간 누렁이로 변했네요. 러블리 로즈. 네. 아, 레이디스 핑커. 레이디스 핑거. 네, 달달 잘 구워지고 있고요. 네, 요거는 더스티 로즈, 선스타. 네, 요거는 핑크 샴페인. 요거는 8000의향. 8000대 철아. 8000대 철아고요. 아, 여기 색감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흑미인이 색감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요거는, 네, 요것도, 아이들이 모아지고 있네요. 요거 미인 종류. 그리고 요거 비치 프리데. 요거는, 네, 요것도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가운데. 요거 성견아. 요거는, 제가 가기 전에 분갈이 했던 아이들이네요. 요 아이들 아주 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바람을 더 쐬기 위해서 바깥에 좀 내놓을게요. 연화바이솔, 솔방울바이솔, 그리고 호천바이솔. 그리고 연화바이솔 오히려 물이 들어가면서 잘 있네요. 물이 막 들어가면서. 네. 여기 조금 입이 막 입마른 듯해서 제가 요거는 밖에다 저기다 내놓겠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방울복랑이었어요. 방울복랑금. 방울복랑금이고요. 이렇게 새꾸도 잘 나오고 잘 있었네요. 간당간당 잘 있습니다. 가기 전보다 많이 더워졌어요. 폭염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이들 이렇게 방울복랑 요거 쬐끄만 거 요거는 대품 둘 다 물을 좀 주고 말리고 갔더니 이렇게 새꾸가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이렇게 쌍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요것도 이렇게 자구를 막 달아주면서 여기 보세요. 밑에 자구를 막 달아주면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튼튼하게 봉실봉실 잘 크고 있네요. 네, 요것도 오히려 립토스도 가기 전보다 조금 제가 물을 주고 갔더니 이렇게 봉긋이 올라왔어요. 네, 오히려 화이트 그린이도 오히려 좀 자란 듯 하고요. 네, 인디언 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전 아도데스. 아도데스는 잠을 자고 있죠. 그렇지만 아주 튼튼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화이트 그린이도 아주 무사하고요. 네, 제가 가기 전에 분갈이했던 아이들, 요 아이들도 아주 튼튼하게 잘 있네요. 옵트샤랑, 그리고 희성금. 지난번에 분갈이했던 아이들. 네, 이거는 십자성금, 이거는 라즈베리 아이스, 염자 등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난번에 요게 조금 불안해서 제가 요거 적심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주 더위에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이 위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견디고 있고요. 당인, 조그만 당인, 요거는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도 지난번에 무릎병 오려고 했던 거 분갈이 해줬는데 아주 잘 견디고 있습니다. 누다 창철아. 요거는 염자금, 야급세니금. 요거는 살구미인금. 휴가를 갔다 와도 새꽃까지 달아주면서 이것도 잘 있습니다. 네, 요거 크림베리. 네, 요거는 옐로우 멜로우. 멜로우 옐로우. 네. 요거 오비리데. 아, 다 잘 있네요. 네, 아우렌시스. 요거는 썬버스트 금. 당인 금. 네, 오렌지 멀로. 요거는 리틀 장미. 미니레일 금. 요거는 레치지아. 예, 요거는 제 꽃을 꽃꽂이 해놓고 갔는데 아주 예쁘게 잘 자르고 있네요. 요 밑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금장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요거 나비봉랑. 지금 나비봉랑은 여기 꽃대를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네요. 휴가 간 사이에 아주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파랑새하고 원종 클로라타, 자보, 염자, 장미, 허브 다 잘 있네요. 요거는 제가 보듬 씻기 해준 거. 요거는 이것도 카랑코에. 꽃은 안 피지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폭염이 잔뜩이더니 이제 바람이 좀 살살 불어오고 있네요. 네, 요거는 이렇게 이제 햇빛에 내놨을 때 조금 약간 새까매지는 하더니 오히려 이렇게 방그늘에 놓고 갔더니 아주 자글자글 영롱하니. 네, 코페리 자흑노. 이것도 다글다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것도 아주 무사히 잘 있고요. 보초금. 위에 또 거리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비 봉랑, 베이비 핀거, 베이비 핀거. 그 다음에 연금. 아주 잘 튼튼하게 잘 있고요. 시집가는 처녀도 튼튼하게 아주 잘 있습니다. 오려 하는지 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네요. 이게 큐빅 포로스티. 네, 이거는 크리스마스. 이거는 원종 에보니. 네, 이거는 다글다글 잘 올라오고 있네요. 라즈베리 아이스. 네, 이거는 염자금. 이거는 네, 복숭아 미인이고요. 연메인입니다. 네, 이거는 염자. 그리고 이거는 오색 기린초. 네, 이거는 제가 초창기에 심었던 오팔리나. 아주 잘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이것도 러우입니다. 러우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고요. 저 옆에는 마커스가 막 잘 크고 있습니다. 마커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피치스 앤 크림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약간 화상을 조금 입은 듯 하지만 조금 안으로 들여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휴가 다녀와서 해줘야 할 일이요. 입마린 현상이 있는 것 같아갖고 조금씩 이렇게 EMAC 탄 거 있잖아요. EMAC하고 제가 하얀 아토닉 있죠? 그 탄 물을 이렇게 타가지고 잎에만 살짝 물을 좀 뿌려줍니다. 아이들이 폭염에 많이 더워했을 것 같아서 물을 살짝 저녁 때 좀 뿌려줘요. 이렇게. 네. 뿌려줍니다.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 이제 이게 살균제 역할도 하고 EM용에 그거 희석해서 사는 거 있잖아요.
살균제 역할도 하고 이 아이들 이렇게 좀 좀 갈증이 있었던 거를 좀 해소를 시켜주지 않을까 싶네요. 위에다만 뿌려주니까 뿌리에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위에도 뿌려주고 밑에도 좀 뿌려줍니다. 밑에도 이렇게 다 뿌려주고 여기 뿌려주고 밑에까지 또 밑에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도 뿌려줍니다. 체크를 다 해줬어요. 아이들이 다 무너진 아이는 하나도 없네요.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프레이로 물을 조금씩 뿌려줍니다. 지금 색분이 좀 복상하고 있다 그래서 위에만 살짝 뿌려줘요. 이렇게 살짝 EMF하고 조금 하이 아토닉 있잖아요. 그걸 섞어놓은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살짝 조금씩 뿌려줍니다.